100일 기도를 끝냈으니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수행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아니다, 도리어 기도를 하면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놓여진다. 참된 기도란 바람과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보통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될 때, 뭔가 발언하는 바가 있을 때, 자식이 대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된다, 남편이 진급을 해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 뭐 추구하는 바가 있을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100일 기도도 하고 뭐 37일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제 말 그대로 빌 기자 빌 도자예요. 비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겁니다. 이게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비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불교는 과도하게 막 믿음, 종교 이런 걸 막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적을 잘 받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적을 잘 받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적을 잘 받는 게 정의로운 일이죠.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성적을 잘 받는다면,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성적이 좋을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성적이 더 좋을지, 이게 정해진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정해진 뭔가가 있을까요? 이거는 불교는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마음 공부. 불교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본래의 목적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복적인 기도는요, 불교에서도 기복적인 기도는 좀 낮게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복적인 기도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 왜 방편이라고 하느냐 하면, 기복적인,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첫째, 원하는 거는 이루게 될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길이 A라는 길로 가는 게 내 길이 진짜 좋은 길이에요? 대학교를 B라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A라는 대학을 가야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은 A라는 대학에 있다. 거기에 내 인연들이 다 있고, 내 미래에 결혼할 사람도 그 대학에 있고, 나중에 내 일을 같이 사업할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이 다 A대학에 모여 있어요. 거기가 내 인연처라. 그럼 내가 내 인연이 나도 모르게 A대학을 가게 돼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은 머리로 A대학보다 B대학이 더 높은 대학이니까 나는 B대학을 가고 싶어. 엄마도 그래, B대학이 더 좋지. B대학을 가야 돼. 막 둘이서 막 그냥 B대학을 여기다 기도 붙여놓고서 B대학 합격 발언 해가지고 B대학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B대학 가면 대학교는 좋은 데지만 거기 가서는 잘 적응을 못하고 A대학 가면 너무나도 진짜 빛나는 앞길이 놓여있다. 그럼 여러분의 부처님이라면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B대학을 위해 기도하는데, B대학을 보내줘야 될까요? A대학을 보내줘야 될까요? A대학을 보내줘야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본인은 기도해도 다 필요 없다. 부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고 절망하겠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경영학과를 가서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아서 더 큰 회사로 이렇게 키워라 그래가지고 그 경영학과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험을 못 봐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학교 그 과를 못 가고, 제가 거기 안 가면 저는 차라리 불교학과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시험 당일날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그 성적 때문에. 그래서 막 그때 일기장을 보면 시궁창에 쳐박고 죽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절망스럽던, 정말 시궁창에 콕 쳐박고 죽고 싶었던 그 날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불교학과를 가게 하고 출가를 하게 하고 이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때 아버님 희망대로 제가 경영학과를 가서 사업을 했다면 뭐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아르마리 분별심, 내 머릿속에 생각을 믿어요.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인연들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인연이 맺어졌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모든 삶의 인연 이치를 어떻게 생각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은 결코 알 수 없죠. 모를 뿐입니다. 혼란이고 혼돈입니다. 그런데 뭐가 진리냐?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있는 이대로의 삶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이 바로 진리이다. 그 삶이 절망스러웠을지라도, 실패였을지라도,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통해 우리는 배우고, 그걸 통해 깨닫고, 그걸 통해 뭔가 삶의 의미를 깨우쳐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엄청난 절망,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충격이다 싶을 만큼의 큰 절망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하러 많이 오고요. 또 이 마음 공부하러 와서 완전 올인을 합니다. 왜? 여기만 나의 괴로움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올인해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적절히 성공하고 적절히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세상이 재밌는데,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재밌는 걸 두고 이 심심하고 이 재미없는 공부를 하러 오겠습니까? 잘 안 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거기서 한번 좌절해봐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 공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라는 자체가 절망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는 괴로움이 없기만을 바라죠. 항상 승승장구하는 길만을 바라죠.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길을, 쉽게 말해 부처님이 계신다면 뭐가 부처님이냐? 삶이 부처님입니다. 그 사실 100일 기도를 올렸어요. 100일 기도는 언제나 100% 성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 머릿속에 추구하는 바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나는 서울대를 바랬는데 연세대나 고려대를 갔다. 그럼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자기 머릿속의 판단일 뿐이지, 삶이 바로 진리라 그랬죠? 현재가 실제고 현실이 진실입니다. 충목보리 제법 실상 이러잖아요. 내가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완전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도 하고 법계라고 하잖아요. 세계가 아니라 법계다. 다르마로 진리로서 제대로 착착 구성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다. 삶이 바로 진실이다. 그러니 삶은 항상 진실을 보내줍니다. 대학교 A대학을 원했지만 B대학을 보내주는 진실을 선호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분별신 내 욕심을 선호하지 않고 진리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왜? 나는 그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기도의 좋은 자세가 뭐냐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게 내 인생을 위해 진짜 도움되는 건지, 뭐가 도움되는 건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어느 대학 가는 게 좋은지 나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A대학이 제일 좋아 보이니 나는 A대학을 위해서 자식을, 또 자식도 A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좋다는 거죠.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발언의 정신은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결과는 내맡기겠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 그건 진리의 길로 가니까 나는 내맡기겠다. 그리고 나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누가 아프니까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언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건 좋다는 것이죠. 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진실이니까, 진리이니까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절에 와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좋은 자세는 한 시간을 기도한다. 그럼 시작한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대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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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해주세요. 한 시간 내내 대기해주세요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발언은 처음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한 번씩 하고 말으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합니다. 생각, 번뇌 망상을 막 쫓아가지 않고 그냥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냥 그 연불이면 연불, 독경이면 독경, 거기에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00일 기도를 이제 한 50일이 지나갔는데요. 100일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눈에 보통 뭔가 막 바라는 게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눈빛부터가 벌써 막 눈에 욕망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게 보입니다. 막 내 남편 진급을 해야 되고, 내 자식 대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막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불길이 슥 사라져요. 눈에 막 욕심이나 불길이 사라지면서 그냥 고요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100일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와서 뒤따 기도만 하면 그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10분씩이라도 법문을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법문을 들어야 의식이 바뀌지,
그냥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똑같은 일이 100일 동안 내내 반복이 됩니다. 같은 의식 수준이. 아인슈타인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의식 수준에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내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100일기도 하기 직전 반드시 A라는 걸 이루어야 되라는 그 집착심,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의 의식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 100일이 지나든 1000일이 지나든 그 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식이 싹 바뀌어서 마음이 탁 텅 비고 고요해져서 야 내가 기도하고 공부해보니까 마음 공부를 해보니 그냥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어느 대학 가는지는 뭐 이건 내 일이 아니겠구나, 내 소관이 아니겠구나, 자식에게 어느 대학을 가도 좋으니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겠다, 엄마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가 좋은 곳을 가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너가 좋은 일을 해도 좋다, 아빠 엄마는 그걸 응원해 주겠다, 처음에는 반드시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 이 대학 아니라도 괜찮겠구나, 너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식에게 점점 잘해지고 남편에게 잘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고요해지고 완전히 내맡겨지니까 아 이제 결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100일기도 끝나고 나서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초조심, 두려움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아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구나,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고요한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결과를 뛰어넘는 것이지 특정한 결과를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법력이 높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큰 스님들은 돈 제일 많이 벌어야죠. 인생에서 성공을 제일 많이 해야죠. 큰 스님들은 몸 하나도 아프지 말아야죠. 병원 신세 지지도 말아야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처럼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내가 그 순간에는 발언을 하지만 그 발언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기도. 그런데 놀라운 점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A라는 대학을 반드시 가야 돼 하고 집착을 막 기를 쓰고 집착하던 사람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집착은 그 이면에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딱 보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가 안 큰가를 보면 됩니다. 여기 내가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래요. 제가 장병들한테 그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질까봐 막 걱정되고 여자친구가 지금 나 말고 딴 남자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걱정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과 내가 과도하게 기형적으로 집착을 하는 건 다른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나는 타령이라도 하겠다, 막 정말 죽겠다, 막 죽을 것 같다 이러면 그건 집착이다, 과도한 집착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만에 하나 헤어지면 너무너무 아쉽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결과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커진다, 그럼 그거는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면 어쩌지?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어쩌지? 뭐 남편이 진급을 못하면 어쩌지?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지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것은 그거를 안 되는 쪽으로 에너지를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만 해서 간절히 원하는 걸 집착하면서 간절히 원하는데 그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불교 금강경에서도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힌두교의 뭐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서도 뭐 카르마 요가라고 해서 집착 없이 그것을 원했을 때, 간절히 원하는 건 좋다, 그런데 진정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업보를 좋은 쪽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원하면 그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면은 상관없는데 나한테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같으면 왠지 내가 밀쳐내잖아요. 이게 나한테 너무 집착이 너무 심할 정도로 막 나를 좋아하면 이게 오히려 밀어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당연합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대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왜? 내 마음속에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자꾸 연습하게 되고, 그러므로 점점 그것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건 좋은데, 간절히 원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것.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겠다. 결과는 진리에게 맡기겠다. 왜? 나는 지금 A대학을 원하지만 B대학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까지 모르니까 나는 알 수 없다. 난 모른다. 그러니 부처님에게 맡겨야지. 내 식대로 내 머리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믿어야지. 무엇이 진리냐? 삶이 바로 진리다. 그러니 삶은 언제나 진리를 보내주니 삶에는 성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내 식대로 어떤 특정한 어떤 삶의 항로를 이렇게 결정짓지 마시고 그냥 내맡겨보세요. 자식의 일을 부모님이 조언을 해주면 좋죠.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면요, 부모님의 말을, 부모님은 가볍게 조언을 해줘도 부모님의 말을 되게 진중하게 듣고요,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 말도 그대로 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러면요,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평생 목표가 내 대학교를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는 거, 그게 목표가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왜? 하도 과도하게 쥐려고 하면. 근데 오히려 풀어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잡히죠. 그래서 내가 내 식대로 과도하게 누르려고 하면 내 말을 더 안 들어요. 오히려 내 말을 안 듣는 쪽으로 머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 제가 여러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지혜롭게 과도한 집착 없이 그 아이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 아이의 판단을 한 명의 내 아들, 못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이라는 탈을 쓰고 온 한 분의 온전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삶을 살잖아요. 그 아이의 진리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다만 조언자. 그리고 너 자신을 믿는다. 너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너 스스로 알 거다. 너 스스로의 삶을 믿어라. 혼란에 빠져 있다? 그렇게 했더니 얘가 자꾸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내가 결정 안 내려주니까 얘는 혼란스러워하는데요? 혼란스러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는 혼란스러워하는 게 답이에요. 20대 때는 당연히 혼란스럽죠.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요즘엔 초등학생이 와서 제가 미래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90% 정도는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결정 안 된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8, 90% 딱 정해진 이들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정해져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지는 게 말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거를 거부하려고 하니까 확정돼야 돼 이렇게 원하는 거죠. 확정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할 때는 불확실해야 됩니다. 왜? 삶은 또 원래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제가 20대 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큰 스님, 막 유명하다는 큰 스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고민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큰 스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아주 간단했어요.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A나 B 길 중에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갔어요, 저는. 그 스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답은 너 자신한테 있다.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완전히 믿고 자신에게 모든 걸 맡겨라. 아니 근데 지금 맡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완전히 맡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완전히 내맡겨라. 그럼 답이 주어져야 할 때 주어진다. 주어져야 돼.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될 때는 그 혼란스러움과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과 같이 있어주는 시기가, 김치도 숙성되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잠시 멈춰 서 있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안으로 숙성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확 결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그 생각만 없으면 모든 것은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멈춰 서 있는 그대로, 진보하지 않는 이대로. 겉으로 봤을 때는 나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은 그걸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고 삶이라는 장엄한 신비? 장엄한 어떤 진실?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의 이 나라는 존재의 진실, 이 진실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없는 것, 어떤 신비적인 것, 딴 나라에 있는 것 이런 걸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삶을 믿으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생생하게 검증 가능한
내가 맛볼 수 있는,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이 이대로의 삶, 나라는 어떤 존재,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다. 허망한 이 생각을 믿지 말고, 생각과 판단, 분별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